이번 시간에는 현지 완료 수동태 구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구문입니다. 현재 완료 어떻게 쓰죠? 그렇죠. 현재 완료는 have 더하기 과거분사를 쓰죠. 현재 완료의 수동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have been pp 형태를 씁니다. have와 pp 사이에 been을 놓으면 되는 거죠. 이때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Boxing Day has been celebrated for many years. 자, for 뭐뭐 동안에 Boxing Day는 여러 해 동안에 경축되어져 왔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죠.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by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냄으로써 Boxing Day는 여러 해 동안 경축이 되어져 왔습니다. 자, 같은 문장 바꿔봅시다. People have celebrated a Boxing Day for many years by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현재 완료 수동태 추가 예시문입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People have built a mental hospital for 10 years. 사람들이 그 정신병원을 10년 동안 지어왔다. 자, have built 현재 완료 개성용법이죠. 해당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은 The mental hospital has been built by people for 10 years가 됩니다. Has been built. 지어져 왔다. 그 정신병원이 10년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져 왔다라는 현재 완료 수동태 문장이 되는 거죠. 현재 완료를 쓸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의 어느 때나 기간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에 반해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의 어느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걸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은 현재 완료와 같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just now, yesterday, ago, last, when 같은 말들은 현재 완료와 같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완료는 now, just, yet, already, this morning, this week, this month 등과 같은 현재와 관계가 있는 부사와 함께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